싱그릭스가 무엇이냐? 면역 저하자도 접종 가능한 국내 최초 유전자 제조합 대상포진 4 백신입니다. 대상포진하면 극심한 통증, 피부 발진, 잠을 못 들 정도로 극심한 신경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특히 포진 후 신경통은 한번 발생하면 잘 치료되지 않고 삶의 질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현재까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이겠죠. 예방접종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대상포진 백신 하면 조스타박스, 스카이조스터 같은 생백신만 있었거든요. 생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약독화해서 독성을 제거한 백신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생백신을 접종하면 오히려 병에 감염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금기예요. 생백신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대상포진, 수두, 홍역, 결핵 등이 있습니다. 사백신은 바이러스, 세균을 배양한 후에 열이나 화학약품으로 균을 비활성화시킨 백신인데요. 생백신과는 달리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면역 반응이 약해서 여러 번 접종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형간염이라던가 대기레, 파상풍, 기타 인플루엔자 등이 예가 되겠죠. 자, 이전에 조스타박스는 50대에서는 70%, 60세 이상에서는 64% 예방 효과가 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을 67%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80대 이후에는 40% 이하의 예방밖에 못한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도대체 맞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생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1개월 동안 임신을 하면 안 됩니다. 태아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능성 때문이죠. 2022년 12월에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가 새로 출시되었는데요. 이 싱그릭스가 무엇이냐? 면역 저하자도 접종 가능한 국내 최초 유전자 제조합 대상포진 4 백신입니다. 만 50세 이상의 성인이나 만 18세 이상에서 질병이나 혹은 다른 치료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면역 억제제로 인해서 대상포진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맞을 수가 있는데요. 50대 이상 성인에서 97.2% 예방 효과를 확인했고 7년 동안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90.9% 예방 효과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점은요, 두 번가량의 근육 주사를 해야 되고 2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조스타박스를 10년 전에 맞았는데 또 맞아야 되냐? 또 맞을 수는 있습니다. 임신했는데 맞을 수 있냐? 뭐 맞지 않는 게 낫습니다. 어떤 게 좋냐? 당연히 싱그릭스가 좋겠죠. 하지만 조스타박스가 효과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 장단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싱그릭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대상포진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